힘들었다. 그동안에 한 2, 3년이 무척이면 금전의 풍파도 많았었지. 응? 많이 힘들었어. 응? 근데 자, 올해는 조금 언니가 슬럼프에서 빠져나가자. 어? 올해는 네. 좀 좋은 일이 있는데 단 한 가지가 지금 고민 다가 있다. 그렇죠? 네, 네. 인간 때문에 고민이 있어? 네. 어? 네. 원래는 사주에 보면 언니가 고독사주가 있어. 어? 네. 여자지만 남자야. 네. 남자의 강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지. 아, 그런 자, 것 같아요. 머리가 똑똑하고 영색하고 원래는 사주에 보면은 리더십이 강하고 네. 책임감도 강하고 재물은 들어져 있어. 네. 그러나 큰 재물보다 작은 재물이야. 아. 돈은 메마르지는 않는데 네. 내가 상업이나 사업이나 하게 되면 미용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 가위가 보여 언니가한테.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오, 네, 맞아요. 맞죠? 올해는 언니가 사람으로 고쳐의 고민이 있다 그러셔. 있어요, 네. 없어요? 있죠. 누구? 뭐 남편? 아니면 애인? 애인이죠, 애인. 애인? 네. 애인이 왜? 애인이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결혼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네. 근데? 지금은 애들하고 살기 때문에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혼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지금 애들이 있는데 지금 마누라도 있는데 네. 당신하고 결혼을 하고 네.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겠다. 너하고 살아보고 이혼을 하겠다. 그럼 동거생활부터 하자.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동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거인으로 사귀자는 거 아니야? 사귀자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사귀고 그 이후에 결혼하자는 거죠. 본인한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모르겠어요. 당신 1학년 1반이요? 아니요. 어? 그 말을 믿겨줘요? 아니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애들을 다 키우고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면 당신 나이가 몇이요? 응? 나 조금씩 화나네.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뭐 저는 다 믿고 싶지만 뭐 사실 아닐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찾아온 거죠, 선생님. 남자 사주 좀. 68년 이름.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저게 뭐 사업회 상업주야? 네. 어? 네. 뭐 소리 나는 기계 가지라 그랬는데 뭐해? 렉카차 같은 거 만들어요. 부자네. 네. 어? 돈 좀 네. 있네. 응? 네. 맞아요. 당신 이 사람 이길 수 없어. 어? 이길 수 없고 이 사람 꿈깨. 어? 이 사람 머리가 보통이 넘고 이게 약간 사자 기질도 있어. 그리고 여자들은 무지 밝히는 놈이야. 그리고 당신한테 절대 올인 안 해. 응? 이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어? 한 2년 됐죠? 꽤 됐어요. 한 3년? 3년? 네. 이 사람 본인이 수가 나쁠 때 이 사람을 만난 거야. 본인은 늪에 빠진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사람 절대로 이혼 안 합니다. 자기 손에 들 짓 안 해. 본인이 이쁘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니까 어떠한 거짓말을 안 하겠냐, 남자 새끼들이. 아,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정말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뭐 인생의 최고 여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냥 화내고 믿지도 않고 했는데 아, 지금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당신 이 사람하고 잠자리가 마음에 들잖아. 어? 당신 새끼가 많은 여자야. 어? 당신 기생사주야. 기생사주니까 당신 미용을 하지. 어? 천인간 만인간을 대하고 살아야 돼.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가정으로도 깨지도 않고 자기 손해 볼 짓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언니 놀이 계획감으로 지금 알고 이 사람이
언니한테 작업질 하는 거야. 어? 놀이게요? 본인 이 사람한테 돈 받아? 돈 많이 받았어요? 집 받았어? 건물 받았어? 이 사람 돈 좀 있잖아. 그쵸? 돈을 주기는 뭐 언니한테 뭘 줘? 언니 먹거나 사주고 조금이나 언니 모양새나 같이 줄 수 있게끔 언니 데리고 다니면서 입담이나 떠는 거지. 왜 이런 사람한테 언니 시간을 뺏겨요? 언니 늪에 빠졌어. 이 사람 버려요. 버리고 이 사람은 절대 언니한테 손해 볼 짓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물론 손해는 안 보겠지만 그 사랑을 하는 건 맞으니까 언니가 사랑하겠지. 언니가 더 좋아하잖아. 그럼 저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을 해. 사랑을 하지만 이 사람 거를 가정을 깨면서 언니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고 거짓말이라는 거지. 10년 후에도 애들 진짜 결혼한 다음에 그때 언니 10년 후면 언니 한갑이야. 어? 한갑은 뭔 결혼이야. 언니 미친 거 아니야? 어? 난 당신 같은 사람도 오면 정말 이 무당이 미쳐버릴 것 같아. 어? 왜 그러는 거야? 물론 바람피고 그런 거는 이 마누라도 분명히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감지를 하고 눈치는 챌 거예요. 아니 저 만나는 거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 뻥이야. 어떤 여자가 당신을 만나는 거 알고 있으면 당신 가만히 당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란 털은 다 뽑혀. 그냥 애들 때문에 그때까지만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냐? 언니 완전히 미쳤네. 언니 완전히 언니 정신 차려. 언니 이 사람이 언니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언니가 다 믿어서는 안 돼. 언니가 좋아하는 감정을 내가 어찌 뜯어말기겠냐.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실천에 옮기고 현실적으로 옮기지 않아요. 어? 언니 불안해서 왔죠? 네, 사실 많이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도 의심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쵸? 의심도 좀 가고요. 근데 사랑하긴 사랑하고 또 오래됐고 언니 10년 살다가도 20년 살다가도 노부부도 못 살겠어. 새끼 낳고도 다 이혼해.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적이나 굿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좀 하면 좀 제 쪽으로 좀 오게 하고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저? 언니 진짜 신기가 있다. 응? 네? 언니는 네. 신기가 너무 많아서 네. 언니 쓸데없는 대로 지금 포커스를 잡고 가는 거야. 그렇게 부적이나 굿을 언니 누구한테 얘기 듣고 부적이나 굿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 그래 많이 써. 그쵸? 근데 그래? 언니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응? 왜요? 왜요? 외어는 일본말이 외어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언니야 정신 바짝 차려. 언니 인물감 너무 못한다. 어? 사람이 있지.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고 이 사람이 만약에 유부남이어서 어? 호랍이면은 애새끼 데리고 사는 거라면 언니가 언니도 이혼했겠다. 구단이나 그 할아버지라도 내가 해서 언니한테 살으라고 그래. 돈도 많겠다. 근데 얘는 여자를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로 하는 놈이야. 어? 이런 놈한테 언니 몸 바쳐서 언니 바보야? 이 사람하고 언니가 헤어지라는 게 아니야. 내 말은 지금 당장에 못 헤어져. 언니가 좋아하니까. 언니 셋 정도 들었어. 어? 그러나 이 사람하고 잠자리도 언니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맞아. 어? 그러니까 인연은 있어. 단 이 사람이 언니한테 뭘 해주거나 언니한테 언니가 바라는 상상이 그런 남자가 못 돼. 그리고 언니 끝까지 지키지 않아. 어? 언니가 파파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언니는 저 세상 가는 때까지 언니 슬퍼하지 않아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올 내년에 언니 이별수 들어와 이 사람하고 들어오고 이 사람 또 누군가의 여자한테 또 이 사람이 미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언니 마음에서 체념을 조금씩 놓으려고 하고요. 앞으로 좋은데 어떻게 헤어지라고 하겠니? 네가 느껴야지. 이 무당은 자네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뭐 부적, 굿 이런 거 그래 좋아. 안 되는 건 되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당신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그런 거 신경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디 가서 뭐 말 듣고 막 흔들리지 말고 알았어? 되지 않으니까. 어? 그러나 당신이 마음에 안
마음이 안 잡히면은 나한테 와서 신령님한테 재수 달라고 다른 쪽으로 기도는 많이 해. 그러면 본인은 승승장구할 수 있어. 그리고 언니는 남자가 언니도 끊임없이 들어와. 좋은 사람 들어올 수 있어. 새 출발을 하세요. 그리고 늪에서 나오세요. 나오고 이 사람 그냥 만나는 데까지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놀러도 다니고 스포츠 즐기고 언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래.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뭐 언제 뭐를 해주겠다 뭐를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야. 어? 네. 알았어? 네. 그렇게 해서 언니가 안 될 때는 언니 마음에서 또 접해지지 않고 자꾸 눌러지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자꾸 혼동이 되고 안 될 때는 이 무당 알잖아. 네. 찾아와. 찾아오고 어? 네. 전화를 해도 줘. 네. 그래야지 언니 자꾸 이 사람 말에 언니가 뭐 가정 어? 깨고 내가 너한테 흔히 유부남들 다 그래. 내 너한테 갈 테니까 설령 내 마누라 버리고 온 놈이 언니한테 잘하겠냐? 한 번 그런 놈이 두 번은 더 쉬운 거야. 습관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나는 인연이 될 부부라면은 언니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언니도 실패를 보고 이 사람도 실패를 본 사람이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응?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맘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아무리 응? 보기 좋은 떡도 인연을 합쳐놔도 응? 이혼하고 못 살고 응? 이별수가 들고 안 맞아서 헤어짐이 들어오잖아. 응? 그게 인생 살이야. 살림이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알았죠? 내가 오늘 언니한테 이 얘기를 듣고 어? 조금 강분한 게 있다라면 언니가 이해를 하고 점사 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와 오는 손님들이 거진 다 언니같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오니까 어? 이 무당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다시 마음 추스리고 나한테 연락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